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예, 오마이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예,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직후부터 부대 철문은 굳게 잠겨 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헌병대 차량만이 이제 철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지 기자들 50여 명이 밖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그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뭔가 그 안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뭐 군인들이나 지키고 있는 병력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나요, 아직? 예, 전혀 브리핑은 안 되고 있고 육군을 통해서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사고 관련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사고 상황을 국방부가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그 이곳 예비군 훈련장에서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그 당시 0.4격 훈련장에서 그 20개의 사로 중 왼쪽에 있던 최아 무게 씨가 갑자기 일어나 동료들에게 사격을 가하고, 네. 자신은 자신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 태 씨가 10발들이 탄창 한 개를 지급받았는데, 네. 이 중 7발을 쏴서 한 명이 숨지고 예비군 3명이 지금 현재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그 민간 법과학회랑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공조를 통해서, 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상자가 3명인데 다 위독한, 네. 상황이군요. 네, 좀 총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출혈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오늘 총기를 난사한 이 예비군 왜 총을 쐈는지는 알려졌나요? 네, 아직 난사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네. 육군에서는 이제 이 난사한 최 씨가 현역 시절 B급 관심 병사였다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최 씨는 그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사단에서 근무를 해서 2013년 8월 달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급 그 관심 병사라는 것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는 건데요. 네. 군대에서는 A급은 이제 특별 관리 대상, B급은 중점 관리 대상, C급은 기본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심 병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이 최 씨가 관심사병이라는 점을 굳이 언급한 게 네. 이번 사고를 어쨌든 최 씨 개인 탓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 네. 이런 분석인데 자 지금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 지금 퇴소를 했나요? 아니면 계속 안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예비군들이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후까지 훈련이 이어지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입소를 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현재 훈련은 중단된 상태고 모두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분들이 예비군들이 언제 퇴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오후 5시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조기 퇴소 여부는 조만간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훈련은 하지 않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동원 예비군 훈련이었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 일정이었고 어제 네. 입소해서 내일 퇴소하는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예비군 가족들 이 소식 듣고 정말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네, 그 부모님 한 10분 정도가 네. 직접 부대에 찾아오셔서 아들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정보 보안상 네. 핸드폰을 수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그 아들과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오신 건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부대에서 직접 부모들에게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은 잘 있다 이런 식의 통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불안한 마음에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뭐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군 당국이 처음에는 안 알려주고 있다가 한두 분 더 계속 찾아오니까 네. 그 부모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부모님들은 다시 돌아간 상황입니다. 아 부모님들의 걱정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그 군의 브리핑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훈련장의 그 영점 사격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영점 사격장에 총기를 거치하는 그 총기를 고정하는 그 부분이 부실했다는 예비군의 증언도 들리고, 아니면 총기 고정이 잘 돼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후에 네. 원래 1시에 이제 그 소집 점검이라고 예비군들이 받는 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장 앞으로 12시부터 이 훈련을 받을 예비군들이 와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 예비군들의 얘기에 따르면 영정 사격장에 총기는 고정돼 있다. 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데 그 곳곳에 따라서는 총기 그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뒤로 돌려서 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목격한 예비군들 그리고 당시 현역 병사들이 아직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비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비군 훈련 단계인데요. 네. 예, 사격하러 가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총기가 바닥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쇠사슬로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총 쏠 때만 이게 늘어나는 정도인데 네. 만약에 현역들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총은 언제든지 뒤로 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리 훈련장에 온다고 해도 네. 그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뭐 좋게 좋게 따라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비군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현역들도 좀 방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영점 사격 훈련장 그 사격장을 보면 이 사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어떤 사로는 이 쇠사슬이 잘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로는 이게 좀 헐거울 수도 있고
이런 네. 차이점이 있을 텐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하더라도 좀 총기를 돌려서 네.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예비군 훈련이 특성상 공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 경험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현장을 통제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경험에 비춰보면. 여기 이곳 사격장이 20개사로 20명이 동시에 네. 한 그 사격장에 들어가서 총을 동시에 쏘는 건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현역 2명이 현역 1명이 예비군 2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예, 이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밝혀져야 될 정황이 나오겠는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1시에 예정된 소집 점검 훈련 받으러 예비군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훈련 예정대로 진행됐습니까? 네, 이 훈련은 소집 점검이란 것은 이제 일단 소집만 하면 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일단 1시에 훈련소가 아닌 이 그 훈련장 밖에서 소집 점검을 받고 예비군들이 곧바로 귀가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4시간 가량의 기본 훈련이 예정돼 있는 건데 오늘 이제 그 부대 훈련 사정상 그 확인만 하고 인원 점검만 하고 바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네, 지금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네. 취재 활동을 막거나 아니면 뭐 뭘로 소리는 가린다거나 이런 행위는 없었나요? 그 일단 뭐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취재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과열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자리를 잡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무리한 취재 경쟁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일단 군의 통제에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의 통제를 따라서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좀 전에 3시 반이었나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했죠? 네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대신 전한 애도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에 불의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그 예비군들 뭐 수가 많겠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일단 예정돼 있는 인원은 6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이날 뭐 소집을 하지 않거나 해서 한 500여 명 정도가 부대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그 인력이 내일까지 훈련 일정을 채울지 아니면 뭐 저녁에라도 나올지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저희 뭐 남성들 애청자분들 중에 남성분들 계실 텐데 다 예비군을 거쳤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비군을 거치고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사고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좀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음 주 수요일에 그 항방 기본 훈련 8시간이 잡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거기 가면 훈련 가게 되면 0.4격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훈련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당장 다음 주에 그 현장 비슷한 현장에 가서 총을 쏘는 강민수 기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취재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